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HQ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시사 프로그램의 고품격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하이 퀄리티와 헤드쿼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자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의미의 헤드쿼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일상도 그렇거니와 사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겠다거나 혹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화와 타협 같은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집단이 지금 정부의 모든 것들을 그저 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가를 내세워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보다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 나라가 안정적이고 안녕한 그런 그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종근의 HQ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2월 24일 오늘 상당히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에어컨에 하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에어컨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또 너무 더운 곳에 있다가 이렇게 냉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인체의 면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상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집안에서는 너무 에어컨 바람을 차갑게 하시지 말 것이며 또 너무 더운 그런 그 이 한낮에 뜨거운 어떤 광장이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에 좀 더 주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근의 HQ.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는 한 가지 이슈로 모아봤습니다. 워낙 또 아시아 투데이가 일면 톡과 사설을 같이 또 같은 주제로 하셨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면 톡 사설 또 다른 아시아 투데이 기사 투데이 기사까지 합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핵을 개발해야 되느냐, 핵 개발이라는 건 핵무장입니다.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화두를 아시아투데이가 던지고 있어서 그 화두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일면톡 제목은 커지는 핵무장론 격동의 한반도라는 제목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한반도에 부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한반도의 어떤 정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닙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북한에 두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선언을 했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담아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두 양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과 관련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반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그런 그 이 6자 그러니까 6개 국가의 그런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해보지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양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군사적인 그런 협력, 협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한반도와 관련돼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이 침략을 강행할 경우 6.25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자기네들이 침략을 당한 듯이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원조를 등에 업고 침략을 계속 강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이 침략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상정했을 때 북한의 침략에 바로 유엔군과 그다음에 미군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었는데, 러시아와 이렇게까지 긴밀한 또는 물론 중국과는 혈맹 운운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기에 러시아까지 북한과 이런 동맹에 버금가는 약속을 한 이후에는 상당히 미국과 뭐 일본, 미, 한미일의 어떤 그 지금의 그이 군사와 또 안보, 경제 협력에 커다란 어떤 위험 요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위험 요소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지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지금은 유야무야 되셨지만, 유명무실해졌지만 6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6개 국가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것을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것인데요.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6개 국가가 사실 내용이 이겁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대신 북한의 경수로, 그러니까 북한의 에너지와 관련돼서 원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전과 버금가는 그런 이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수로 설치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졌지요. 깨졌는데 지금도 한반도와 관련된 위험 상황을 6자회담으로 타개하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무엇이냐? 6자회담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과 관련돼서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같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국가도 다 이탈하지 아니하고, 야 북한, 야 김씨, 아 김정은이, 우린 네가 지금 핵을 그렇게 고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핵을 이제 좀 그만 장난할래? 라는 목소리를 미국과 소련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공통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던 시절이 6자회담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탈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아니야, 북한 핵 가라고 있어. 아유, 나 우리 지지합니다. 북한 김정은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러시아가 핵에 대해서 지지를 한그 순간부터는 이 6개 국가의 이 한반도와 관련된 시각과 서로 간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고도화된 핵 기술과,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에 대한 기술과, 그 다음에 우주,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우주 개발이라는 어떤 명목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최신의 그런 그이 군사 뭐 기술을 전수하거나 넘겨주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북한은 물론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고 또핵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핵 선진국들과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핵과 관련된 지원을 북한에 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지금의 약속, 워싱턴 선언, 그 정도로 북한이 이제 고도화된, 북한의 고도화된 그런 핵과 관련된 전략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이게 뜻밖에도 미국이 수년 전부터 언급을 회피해 왔어요. 핵 우리나라와 일본의 핵을. 그런데 이 제야 죄송합니다. 그런 그 싱크탱크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러 회담 이후에부터 이 기사는 미국의 조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의 싱크탱크까지 여기에 합류했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는 유명한 싱크탱크들이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연구기관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서 북핵 대응 옵션을 다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향후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또는 핵 구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해결책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손을 들어줬고요. 더불어서 이 기사는 중국도 손 들어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요. 그렇게 될 경우 도미노 현상처럼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북한은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북미 간 협상에서, 미북 간 협상에서, 이제 핵을 뭐 우리더러 만들지 말라고, 그따위 얘기 집에 치우라오. 이제부터는 군축 협상이다. 알겠니? 너네도 핵을, 탄도를 없애고, 우리도 탄도를 없앤다. 알겠니? 그래갖고, 우리한테 돈과, 그 다음에 우리 제재 다 풀어야 돼. 이제 핵, 보유국인데 뭐 하면서 협박과 으름장을 하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쥐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전략 안보전략연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한다. 즉 노태우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정책,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를 했죠.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핵 전술핵을 다 철거했습니다. 미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핵이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확실하게 재배치를 하자. 라는 거첫 번째 제안이고요.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 즉 핵을 갖고 있대. 다른 예를 들어서 독일입니다. 핵은 미국이 그 지금 독일의 기지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의 러시아가 핵을 쐈을 경우
대응하는데 독일의 비행기에 핵을 탑재해서 가서 쏘는 겁니다. 즉 독일 비행기가 실질적으로 핵과 관련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토식으로 핵을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핵 무장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공론화하자라는 게 지금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 여론은 2019년도에 67%가 긍정, 2020년도에 69%가 긍정, 그 다음에 2024년 70.9%가 긍정, 2020년 대비 2년 만에 1%포인트가 늘어났는데 거의 부정적인 것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3포인트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꾸준히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아 핵을 보유해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울신문과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와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분출하는 한국 핵 무장론,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달았고요. 서울신문은 핵질서 어지럽힌 북한과 러시아, 우리도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신문 얘기부터 해볼까요? 서울신문 역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후폭풍이 거세다라고 운을 떼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정부가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간 북러 협정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고 판단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엄중 경고했고요.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또 민주당은 뭐 안보가 미숙했네 어쩌네 하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식으로 쉐쉐쉐쉐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하는 태도로 한반도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사람의 편에 들지 말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냥 눈치만 보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이재명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우리가 쉐쉐 스바스바죠. 러시아 말로는 스바스바 할 겁니까? 불가능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리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북한과 이렇게 밀착할 이유가 없었겠죠. 러시아는 서방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독일의 독일이 핵 개발과 그 원전을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 대신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계속 매설해서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사실 들여왔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에는 아이고 독일 등을 비롯해서 EU에 잘 사는 나라도 우리랑 우리 없으면 못 살아. 가스 우리가 끊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관계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가 실탄, 포탄이 딸리는 어떤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병사도 더 이제 징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서방 국가가 그러니까 쉽게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됐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왕따를 당했고 두 왕따끼리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두 왕따가 손을 잡으니까 벌어지는 일이 한반도에 이제 불똥이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 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고 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 핵전력을 추가 개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세계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긴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죠. 러시아가 3대 핵전력 추가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바마가 베드메네프와 2010년에 뉴 스타트라고 그래서 핵 군축을 그러니까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그리고 서서히 감축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협정을 이제 계속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하는데 2027년까지 아마 연장이 돼 있는 2026년까지 연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깨버리겠다. 아, 우리 그냥 핵 계속 개발할 거야라고 예,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대북 밀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라고 하면서 비핵화 대열에서 이탈해 김정은이 바라보는 핵 보유국 인정의 물꼬를 터주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건 뭐죠? 너네가 러시아가 선을 더 넘으면 우리는 그냥 해버릴 거야 라는 지금 으름장입니다. 왜 그랬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 아까 걱정했던 부분 그야말로 핵과 관련된 고도화된 전략적 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핵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 또는 핵 잠수함을 수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강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넘지 마라.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협정을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 트럼프 변수요. 자,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이든이 했던 많은 정책들을 모두 다 파기시킬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가장 또 한미 간에 관련된 바이든의 약속이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역대 정권이 어느 정권도 사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좌파 정권도 사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핵심은 뭘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재 한미동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와는 다르게 한반도에서 한국에 대해 약속한 건 걱정하지 마. 아니 북한이 침공하면 우리 있잖아. 우리가 사실 보복할 거야. 이런 정도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이 엄청나게 고도화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의 미국의 이 태도처럼 걱정하지 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권의 대통령이랑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할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일단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핵 개발하지 마. 핵 개발하면 야단칠 거야. 핵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천조국인 거 알잖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더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알게끔 해라. 그러니까 뭘 알게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어떤 전략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그렇게 전개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알게 하라. 이걸 약속하라가 워싱턴 선언이었거든요.
워싱턴 선언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 겁니다. 일단 미국과 나토 간에 체결됐던 여러 가지 핵무기와 관련된 협정이야, 혹은 핵무기와 관련된 협의체가 거의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지금 미국과 2 플러스 2의 아까 전략 자산과 관련, 전개와 관련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계속 만나서 미국이 남북,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 때 어떻게 전략 자산을 전개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지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워싱턴 선언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어떻게 했지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공짜로 국방, 미군 전력을 지금 들여놓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파 협정에서의 한미 주둔군 분담금을 엄청 올리겠다라고 해갖고 그것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지요. 아마 트럼프는 이번에 아이고 일본과 지금 한국은 알아서 뭐할수 있습니다. 아,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요. 만약에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들의 국가의 국력에 걸맞게 엄청 많이 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트럼프 입에서도 트럼프 집권 동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아니 한국과 일본이 뭐핵 개발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참모들이 말려갖고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특히 공화당이 앞장서서 지금 아유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하면 어때? 아유 개발해도 될수 있잖아?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한반도 정책 담당이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은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아마 임명이 되거나 혹은 국무부 부장관 으로 임명이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러 군사동맹 복원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 남한이 핵무장 하라. 이건 아니지만, 핵무장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레토릭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전에 한반도에 뭐 자체 핵무장이 어떠냐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이미 쓴 적이 있어요. 케이트 연구소의 에더그 밴드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도 상원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위에서 국방 예산 75조 원을 증액하고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 공화당의 지금 군사위원회 간사의 직접적인 워딩입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원전 개발하는 학자들을 많이 알았는데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분들의 숙원이 뭐냐면 평화적인 핵 개발을 마음껏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가 핵 개발할까봐 엄청 신경을 썼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포함해서 셀럽들이, 그러니까 공인된 공인들이 입에서 한국 핵무장이라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핵무장을 한 번이라도 외친 사람은 여당, 아까 민주당 계열의 누구고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의 누구고 이런 것들 리스트하고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를 물밑에서 압박을 했거든요. 핵의 핵자도 꺼내지 마라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 원전과 관련된 학자들이 사석에서 굉장히 통탄했어요. 그 왜 이렇게 그 엄격하게 핵과 관련돼서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부 핵학자들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실험을 아주 조금 단계에서 저단계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고 IAEA에서 제재를 가하죠. 그 제재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너네는 그때 핵 개발을 하려고 핵무장을 하려고 했었으므로 제철이 시사관에서 연구도 하지 마. 그리고 핵과 관련돼서 핵 원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은 우리가 다 감시할 거야.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워싱턴 회담을 한 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모든 것들을 아유 괜찮아, 너네 하려면 해. 우리도 지금 아메리칸 포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를 뭐 할 건데 뭐 알아서 해. 라는 태도를 만약에 그 옛날처럼 더 확실하게 견지를 한다면, 그리고 트럼프의 내각에 들어갈 만한, 요직에 들어갈 만한 지금 안보 분야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계속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에 관련된 언급을 한다면, 우리도, 그래? 아니, 바이든이 되면 워싱턴 선언을 더 고도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아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자꾸 공론화하자. 핵무장하면 어떠냐. 아니 핵무장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핵무장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수면 위로 공론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 언급을 했듯이 핵무장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에 가장 고도화된 준비 단계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머전시가 됐을 때 바로 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급은 다분히 일본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도 사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물론 평화적 이용이죠. 원전 같은 평화적 이용. 하지만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핵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담벼락 위에서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으로 뛰어내리면 평화적인 수단이지만 이쪽으로 뛰어내리면 안보의 도구가 됩니다. 그 경계가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시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즉시 바로 핵을 개발할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만약에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장 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 어떤 것을 두고 주저해야 되느냐. 바로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종훈의 HQ 시청자 여러분, 좀 길게 이걸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도 자주 이 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핵 불장난을 그대로 좌시할 거냐, 또는 미국에 그저 의존해서 아유 미국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 미국은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선의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하투를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오늘의 이슈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1은 문재인의 딸 얘기입니다. 한동안 문재인의 딸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딸과 관련돼서 새로운 진술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충격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듯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자 태국으로 건너갑니다. 태국으로 어떻게 건너가죠? 바로 문재인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 부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지요. 이상직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의 계열사, 뭐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타이 이스타항공을 만들고 거기에 부사장격인 전무로 지금 이 문다의 남편을 임명합니다. 이건 수차례 들으셨겠죠. 그런데 일단 이스타항공으로 취직하기 전에 바로 대통령의 딸이 지금 사실 아유 할 게 일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있을 때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상직은 당시에 중소기업 지능공단 이사장이었거든요. 그것 역시 문다의 남편을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 바로 아유 태국에 이 사람들이 뭐 저기 연고도 없고 태국어를 할 줄도 모르겠고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태국에 살라고 보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구해야 되죠. 또는 거기에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는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요. 아니 문재인의 딸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이 아마도 이상직에게 부탁을 했겠죠. 중소기업 벤처, 지금 벤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고요. 이름이 중소기업 지능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미 기사는 나왔는데 오늘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증언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자, 중진공 전 방콕센터장 A씨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시 회사에서는요, 나한테 방콕에서 집을 구하는, 집을 구해야 되니까, 누군가 이 부동산 업자를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네. 그래서 소개시켜줬는데, 문재인의 딸이라고는 듣지 못했어요. 나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 5월쯤 본사 해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가 처장님 지인이 방콕에서 살 곳을 찾는데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해서 방콕 현지에 있는 한인 부동산 업자 B씨의 연락처를 본사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딸, 당시 대통령의 딸을 방콕에서 살 곳을 찾는데 중진공 산업자원통상부 산하기관 중진공의 직원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문다희 씨 좀 살 곳 좀 구해주는 사람을 좀 찾아봐. 이게 뭡니까? 세금으로 시킨 거예요. 딸이잖아요. 딸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자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태국에 보내기 위해서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지금 전주지검에 출석해서 이 증언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아, 이상직이가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뭐 등등. 부동산업자도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이사장이던 이상직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다이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라는 증언을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고 이 기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중진공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아까 제가 산업자원통상부라 하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정책자금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기술 컨설팅, 인력 연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창업하는 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 그 다음에 소규모 그런 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능 정책을 펼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진권에 있는 직원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딸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행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문재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는가, 코로나 당시에 이 매출이 줄어들고 수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쓰러져간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바라는 건 바로 중소기업 지능공단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지금 문을 닫았냐면 2020년도에 창업기업의 35.9%가 1년을 버티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도는 모두라 문재인 때입니다. 기준 소멸기업은 73만, 그러니까 2021년에 사라진 기업이 73만 개나 됩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66%나 지금 소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창업기업들이 소멸하지 못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중소기업을 지원은 안 하고 그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그 폐업하는 기업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딸, 자기 사위, 자기 손자 먹고 살 곳을 찾아주는 일에 동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타이 이스타 항공의 책임자였던 박모 씨가 증언한 겁니다. 처음에는 문재인의 딸과 사이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비싼 곳을 집을 구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좀 줄이지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의 사위라는 걸 몰랐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 이스타항공의 박 사장이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너무 비싼데 지금 묵고 있어? 그거 감당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뒷배가 대통령인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서 씨가 이미 방콕에 들어왔다고 하길래 누구 도움을 받았는지 이미 집을 구한 상태였고 너무 호화로운 집을 구해놔서 좀 저렴한 곳으로 옮기라고 권했다라고 이 박 대표가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 즉 박 대표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줄 알았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이 내리꽂았다라는 증언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참 눈치코치가 없는 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 지금 드러났잖아요. 호화로운 곳으로 지금 이주했다는 거. 문재인의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김정숙이, 지금 청와대 직원들을 양인했으나 동원해서 돈을 보내거나, 추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아이고, 거기 너무 호화롭잖아? 라고 충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진공 직원들을 자기 딸 먹고 살게 해주려고 동원을 하다니. 물론 양인에서 청와대 4개 부서가 지금 문재인 문다혜의
부동산 투자를 임대업을 돕는 상황도 있었지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문석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대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서 이제 집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아이고, 불법 아니에요. 그거 편법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새마을금고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니, 새마을금고가 대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어? 그리고 조선일보 나빠요. 난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예요. 조선일보가 미워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기사를 썼어요. 이건 다 나쁜 일이에요.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밝혀낸 겁니다. 사기 대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그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받게 해주었던 조력자, 우리는 보통 브로커라고 하죠. 이 조력자가 검찰에서 입을 연 겁니다. 어떻게 입을 열었다고요? 양문석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아까 양문석의 얘기와 180도로 다르지요. 양문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그거 지금 새마을금고가 하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아, 물론 대출 그 딸이 대학생인데 기업 자금 대출 받은 거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의 증언은 그렇지 않지요. 배우자가 요청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미 검찰은 허위 대출 서류 원본 이제 확보를 했고요. 또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한 이 A씨로부터 양문석의 부인이 시켰다라는 증언 확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양 의원 딸과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다 마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문석의 부인이 사기 대출에, 불법 대출에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거나 가담을 했다라는 지금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양문석이 아무리 아, 이건요, 아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내용, 그러니까 양문석의 부인이 직접 시켰다라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양문석 부부는 지금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는 바로 문재인의 딸, 문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상직을 통해서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당시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그런 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 그 대가로 이상직한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 배지를 대가로 주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문석이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양문석의 부인이 시켰다라는 증언이 나왔으므로 상당히 공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들레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한동훈은 문재인 김정숙 특검해야 된다 안 하고 최상병 김건희 영부인 특검 얘기는 왜 하는가요?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했는데 박경현님 또 스페너님 한동훈 편, 원희룡 편, 나경원 편 논하지 마세요. 모두 우파 식구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제우스님, 이종근 평론가님 품격 있는 논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인님 또 오셨네요. 가장이 그 지경이니 모든 가족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듯. 그렇죠. 양문석이나 문재인이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요.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아,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군이 학살했다고 고쳐달라. 진실 하에 의해 이런 민원이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이 학살당했는데 진실 하에 의해 이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이게 인민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조작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국가가 보전해, 그러니까 그, 이 보상을 해주지 않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국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보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선조가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는데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국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해달라라는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군에 의해서 죽었든 아니면 폭도에 의해서 죽었든 간에 국가가 나서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해원, 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 사상법과 사상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6.25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4.3 사건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입니다. 즉,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어떤 심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제 기자의 시각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좌파단체나 운동권이나, 또는 종북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좌파 매체들을 동원해서 섬뜩한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미군 눈치 보면서, 미국 눈치 보면서 6.25 전쟁에서 벌어진 미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을 바라볼 것인가? 이따위의 기사들이, 이따위의 또 주장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매체에 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나 이런 곳을 찾아보십시오. 기자라는 이름으로, 양민학살이라는 이름으로 6.25를 왜곡하고 특정 부분을 마치 전체인 양 호도하면서 인민군이 자행한 학살은 전혀 언급도 않고 눈 감고 중공군에 의한 우리 국군의 죽음은 하나도 조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국군과 미군이 양민을 죽였다라고만 선전선동해대는 그런 내용의 뉴스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25의 남침을 미화하고 미군을 철수하라라는 주장을 펼치는 종북주의자들이 365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내일이 6.25인데 6.25가 아직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 문재인과 이재명은, 또 이재명은 그랬죠. 1945년 이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6.25를 아직도 남침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또 브루스 커밍스처럼 뭐 수정주의 운운하면서 미국이 암암리에 북의 남침을 유도했다라는 식으로 선전소동을 계속해 될지. 그래서 이 기사는 결론은 제 생각과 다르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인민군에 의한 학살을 우리 군의 학살로 고쳐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진실화해위라는 위원회에 접수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또 보여집니다. 우리는 정복을 입은 군인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은요, 정복을 입은 군인이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정복 입은 군인에 대해서 제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과 같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양보를 하는 것을 숱하게 우린 기사로 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교차로에서 정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갑자기 거수경례를 하고 수분간 그 경례를 유지하고 비를 맞으면서 유지하고 있는 장면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가 교차로에서 비를 맞으면서 경례를 계속한 이유는 바로 지금 전쟁에서 숨져간 미군이 성조기를 관에 두르고 자기의 고향으로 운구되는 그 차량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입은 군인 또는 나라를 지키려다가 숨져간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청문회,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했던 무지 몽매한 만행은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해병대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정복을 입은 사령관, 정복을 입은 사단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정청래라는 자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증인은 일어나서 10분간 퇴장하시오. 반성하시오. 라고 명령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박지원은 더욱더 큰 조롱을 해댔습니다. 다리 들고 두팔 들고 반성해요.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군인과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그 사단장이 한 행동이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진짜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청문회에서 조롱을 하듯이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 내려져야 될 문제이고요. 사법부에서도 어떠한 피고에다 대고 일어나서 나가서 반성하고 돌아오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린치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자행하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고수했습니다. 정청래 같은 천박한 자에게 의사봉을 들려주고 그렇게 저질 코미디를 연출하게 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만드는 세상, 저런 자들에게 의사봉을 쥐어주는 세상, 저런 자들이 깔깔대면서 국회 의사당에 상임위원장 안에 앉아서 서로 낄낄대고 서로 좋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병대원 청문회 조롱과 모욕과 코미디 본듯 기사까지 다뤄봤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강 조리사님, 아직도 그런 청문회를 하다니. 박영선님, 국회의원이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조롱하다니. 저런 절질 인간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다니. 슬프네요. 이경자님,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 아이고, 남희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보다 사고로 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더 쳐주는 국가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더우드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2024년 6월 24일 이종근의 헤드쿼터에 들어와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6월 25일입니다. 용산에 있는 국립 기념관에 가보셨는지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참전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1950년에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대한민국은 어떤 산과 어떤 바다를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청년들일 것입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피를 흘려준, 그리고 그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젊은이들입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시간을 내셔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들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묵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실은 꼭한 번은 전쟁기념관에 와서 묵념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숨져간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의 뜻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유, 그건 너무 지나친 애국주의야. 아유, 또 안보로, 괜히 반공주의를 지금, 이념으로 삼아서,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 라는 따위에 짓눌려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국립현충원이나 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4년 6월 24일. 아, 이종훈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